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이죠. 이른바 다크 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위는 오늘 한기정 위원장이 온라인 다크 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당정 협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로 명백한 기만 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유형이 다양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13개 유형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 거짓 할인이나 거짓 추천, 유인 판매 등 7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숨은 갱신이나 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의 경우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